약국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연전이지. 약국 가서 고연이라고 하니? 고연전 혹은 연고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하신가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스포츠 대회인 이 경기를 두고 양교의 명칭 논쟁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고연전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고연전의 공식적인 시작은 1925년 5월 30일에 열린 조선체육회 주최 제5회 전조선 정구대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1929년에 고성전문학교, 현 고려대학교가 연희전문학교, 현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두 학교의 대결이 여러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어 1930년에 두 학교가 농구에서도 막강한 실력으로 서로 겨루게 되면서 이들 경기가 고연전 또는 연고전으로 불리게 되었죠. 두 학교 간의 대결은 광복 이후 1945년 12월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회 연보 오비 축구대회를 통해 부활하였고, 재학생 간의 정기전이 매년 열리다 1956년 야구와 럭비 두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 1965년부터 현재의 5개 종목 야구, 농구, 빙구, 럭비, 축구가 정기 고연전으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의 고연전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첫날엔 야구, 아이스하키, 농구를, 둘째 날엔 럭비와 축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이처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굳건한 우정과 전통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정기 고연전. 앞서 언급했던 양교의 치열한 명칭 논쟁 속에서 과연 어느 명칭이 알맞은 것일까요? 원래대로라면 홀수해에는 연세대가, 짝수해에는 고려대가 홈팀이 됩니다. 즉 매년마다 홈팀 자격을 서로 교대한다는 것이죠. 홈팀의 이름을 뒤에 붙이기에 짝수해인 2024년, 올해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정기전, 즉 연고전이 정식 명칭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논리보다 양교가 앞자리에 이름을 두고자 하는 치열한 쟁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연전에서 주목해볼 만한 경기로는 2014년 정기고연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금, 11일 토, 이틀간 열린 고연전에서 최초로 5종목 전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특히 아이스하키의 승리는 1997년 이후 17년 만이라 더욱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연전의 또 다른 재미 요소는 바로 플랜카드입니다. 전통적으로 고연전 시즌이 다가오면 각자의 창의력과 센스를 발휘하여 학교를 응원하거나 때로는 재치있게 놀리는 플랜카드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플랜카드는 경기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더 흥미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신촌과 안암, 두 곳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뒤풀이입니다. 매년 두 학교의 학생들은 교대하며 상대 학교 근처에서 뒤풀이를 진행해 경기의 승패를 떠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죠. 뒤풀이에서 벌어지는 기차놀이, 일명 소리통 역시 여러 즐길거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연대 학생들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응원을 즐기면서 학교 앞 상점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놀이인데, 양교 출신 선배님께서 선결제를 해주신 덕에 후배들은 무료로 주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고연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오는 9월 27일, 28일 고연전의 열기가 올해도 이어지길 바라며 고대의 3년 연속 우승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